영화 친구의 소재가 됐던 폭력 조직의 한 수장이 오늘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조직과 최근 집단 난투극이 있었던 터라 현장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의 양대 폭력 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 30년 이상 세력 다툼을 해왔는데 20년 전 영화 친구로 그려져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요호성은 칠성파 행동대장을, 장동건은 신20세기파 행동대장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신20세기파의 수장이 오늘 오후 5시 부산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시간 전부터 조직원이 몰리기 시작했고 전국에서도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부산에 큰 거예요. 경찰도 며칠 전부터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입니다. 신20세기파와 칠성파 간 갈등이 최근 부쩍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두 조직이 부산 한 장례식장과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여 7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사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호텔 곳곳에 대거 배치됐습니다. 조직 측의 요청사항도 전달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굴신 경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거를 하지 마라. 시민들, 구민들의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경찰은 별다른 충돌 상황이 없다면 예식이 모두 마무리되는 저녁 8시쯤 철수할 예정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